이때 딱 전쟁이 딱 터지는데 한 7개월 정도까지 전쟁을 안 합니다 사실. 그럼 그때 뭐 해요? 7개월 동안? 간만 보는 거야. 계속 눈치만 보면서 내놈만 새끼야. 네. 양국의 안일관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55화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54화에서 히틀러가 독일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프닝 토크 없이 그냥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 겁니까? 야, 드릴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갑니다. 예, 예, 예. 이제 전국국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네. 인지도를 꽤 많이 인지도를 쌓았죠. 네. 인지도를 쌓았고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거 안 보신 겁니다. 네.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네. 이 뭔가 뭐 나치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네. 어떤 독일 대중 전체가 네. 저 사람을 지지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인들이 막 환장해가지고 막 히틀러한테 이런 건 결코 아니고요. 네. 소수 정당입니다. 일부 젊은 과격한 층만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느 나라나 독재자의 서사를 들어보면 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능력도 있었지만 어떤 뭐 시대적 뭐 그렇지. 이런 환경으로 네. 인해 기인된 뭐 특혜나 행운 이런 것도 일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네요. 네. 네. 구조만 있어서도 결코 뭐 역사가 변하지 않고요. 네. 물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구조와 함께 우연적인 측면들도 중간중간 터져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히틀러가 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극우를 넘어선 범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대중정치인으로서 딱 보면 정치인들 중에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지만 네. 스타성을 띈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 보이잖아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독일의 범보수 진영에서 네. 스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눈에 띄는 거죠. 네. 막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네. 물론 이때는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번 대중연설을 하면 오 막 사람들 오 쟤 말 잘하는데 네. 막 이런 거 있고 막 연설을 또 기가 막히게 하다 보니까 네. 쟤 누구지? 쟤 누구지? 그다음에 저 미넨에서 걔 있잖아. 미넨에서 미친놈 하나. 뭐 이랬었는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연립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당이 다양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범보수 진영에서 그 연합을 해요. 선거 연합을. 네. 연합을 할 때 나치당이 이 뭣도 아닌 정당이지만 스타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얼굴마담으로 히틀러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히틀러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이 탁 하고 터져요. 뭐였죠? 그게 세계 대공황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틀러 범보수 진영에서 계속 사회주의적 좌파들에게 좀 밀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잘 살아요. 근데 잘 살면 왜 사회주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이 네. 드시겠지만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면요. 네. 노사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회주의적 색채가 진한 정당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노조의 조직률이 높아지고 네. 이게 3인당 같은 그렇죠. 그래서 쫙 성장을 했기 때문에 29년 이전까지는 범보수 진영이 뭉쳐도 과반 이상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경제 대공황이 탁 하고 딱 터지자마자 네. 원래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치면요. 보수들이 결집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그래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민족주의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딱 그랬을 때 민족주의의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었던 사람이 나치고 히틀러였기 때문에 네. 갑자기 딱 그 부각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1929년에
18.3%로 정당 득표율이 네. 18.3%의 득표율로 제2당이 됩니다. 나치가. 네. 근데 그래봐야 18.몇 프로이기 때문에 네. 결코 뭔가 이 독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2당이 되다 보니까 연립을 했을 때 네. 보수가 연립을 했을 때 그 안에서는 얘네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었던 네. 거죠. 그래서 32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다음에 옆에 나라들 보세요. 이 경제 공황이 왔지만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얘네는 식민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 네. 경제니 뭐냐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네. 독일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그때마다 히틀러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이거 왜 이런 줄 알아? 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만 지금 못 됐습니다. 네.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저 유대 금융자본, 네. 쟤네가 다 장악하고 있고. 고리대금업을 유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죠. 네. 맞죠. 네. 지금 예? 지금 왜 우리가 식민지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르사유 조약 때문입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맞네 이러면서 쫙 몰아주게 되고 물론 대선에서 네. 36.7%를 득표를 해서 떨어져요. 네. 떨어지지만 18%에서 지금 불과 3년 만에 네. 더블로 36%까지 치고 올라간 거죠. 개인의 능력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된 이 힌덴부르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네. 됐는데 이 힌덴부르크는 전쟁 영웅이에요. 노회환 네. 80여만 넘었을 네. 건데 전쟁 영웅이 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이 된 거죠. 정당이자 정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꼬십니다. 히틀러를. 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연립 내각으로 들어와서 우리 밑에서 일할 건 어때? 거절하죠. 네. 딱 봐도 자기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은 내 편이니까. 네. 그러다가 힌덴부르크가 결국은 계속 들어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히틀러가 결국은 받아들이는 게 1933년입니다. 네. 그때 총리직을 수락을 해요. 그래서 총리가 된. 그런데 네. 이게 참 이게 여기서부터는 우연이에요. 네. 힌덴부르크가 죽습니다. 나이 많아서 대통령이 죽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우연이에요. 이거는 뭐 죽인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상징적인 존재였었던 힌덴부르크가 죽자마자 네. 히틀러한테는 완전히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반대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숙청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뭐 강금 납치, 암살, 고문. 네. 왜냐하면 이미 이 30% 지지율을 올라오는 과정에 네. 또 얼마나 많은 지지자 세력들이 네. 있었겠어요. 근데 반대파도 다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인이죠. 근데 그렇게 막 근데 이제 비밀 경찰 조직이라든가 그때부터 형성되었던 테러 조직들이 네. 조직이 되면서 직접적인 테러부터 시작해서 합법적인 테러까지도 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히틀러가 하는 합법적 독재라고 하는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합법적 독재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런 면에서 독일은 반성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지금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 그 뭐 연설에서 히틀러 앞에서 독일 국민들이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다 독일인들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결집돼가지고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든 거다라고 봤는데 사실 193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기를 보면 독일 국민들도 히틀러와 나치라고 하는 정당에 폭력적으로 굴복한 거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면은 납치하고 감금하고 아예 민주적인 제도 자체를 파괴해 나가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독일이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 폭력적인 모습들로 공포정치 형태를 띠고 그렇죠. 있었군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라. 법을 법의 이름으로. 우리는 유신 정권처럼 유신 헌법처럼 법의 이름으로 하고 또 뒤에서는 또 직접 테러도 하고. 네. 이게 진짜 독재의 시작이죠. 그 되게 유명한 그 어떤 유대인 누군가가 했었던 말일 텐데 그런 얘기가 되게 있거든요. 그 나치가 유대인을 공격했을 때
뭐 가톨릭 신자였던 나는 침묵했다. 그렇죠. 나치가 가톨릭 신자를 공격했을 때 나는 모여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침묵했다. 근데 내가 뭐 나치가 사회주의자였을 때 나는 모였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도 하나하나씩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치들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독일인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와 같이 환영했던 게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의 폭력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억지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34년에 피러, 독일어를 제가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피러라고 하는 그 이게 번역하면 총통이에요. 총통 자리, 그러니까 총리와 대통령을 겸하는 거죠. 그 자리로 딱 올라가게 되면서 의회를 지방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3제국, 독일 제3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이제 1제국은 900년대에 있었던 이제 동프랑코 왕국을 아마 의미하는 걸 거고, 제2제국은 1차 세계대전 때의 그 제2제국인 거고, 제3제국 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냥 그 히틀러라는 총통과 나치라고 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반민주적인 제국 정치 시스템으로 34년에 독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뭐 독일 내의 권력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히틀러와 나치가 증명을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이야기는 다 만들어놨어요. 프랑스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결과물이 없잖아 지금. 반유대, 그다음에 뭐 위대한 독일, 그다음에 베르사유 조약 이거 문제 있고 다 만들어놨어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씩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그럼 유럽은 히틀러를 어떻게 봤냐?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반반이에요. 이때까지는 히틀러가 또라이 같긴 해. 근데 설마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일으킬까? 라고 하는 데에는 물음표로가 다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찔끔찔끔 행동을 하거든요. 찔끔찔끔 행동을 하는 걸 다 용인해요. 1차가 지난 시간에 그 도입 때 얘기 드렸었던 이제 라인란트 재무장이라는 거 때까지도 사실상 라인란트 재무장을 하는 건 베르사유 조약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파기한 거예요. 네네. 근데 침묵합니다. 침묵을 선택하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쟁이 두려워요. 전쟁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들이 오판을 한 것도 있어요. 독일을 좀 과대평가해요. 쟤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뭔가 졸라 센 뭔가가 있겠거니 라고 해서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독일군은 이제 재무장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성기를 생각하는 독일군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판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허용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조금 다르게 한 발 떨어져 있어요. 영국은 사실 끝까지 전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바다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력으로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이 성장하는 것 자체에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까지 영국 수상으로 있었던 체임벌린이라는 그 다키스트 아워에 이제 딱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우유부단함 유명한 수상 자리를 내려놓는 걸로 다키스트 아워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때까지 근데 여기서 잠깐 처칠 이야기라면 처칠은 히틀러 저 새끼 미친놈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30년대 내내 얘기해요. 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새끼 또라이예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독일 내에서 영국 내에서. 근데 그런 또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삽질을 많이 해요. 처칠이 많이 졌다고. 처칠이 많이 지기도 하고 신뢰를 잃었구나. 되게 중요한 전투에서 져요.
우리가 아는 그 처칠 유명한 처칠이 아닌 네. 쩌리 네. 처칠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처칠은 굉장히 유명한 영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귀족 집안 그렇죠. 자제고요. 네. 해군 출신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는 되게 유명한 귀족 공작? 공장인가? 아, 정확하게 뭐 자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아버지도. 네. 근데 그 해군은 아니고 처음에 육군이었을 거예요. 영국 네. 육군으로 입대를 할 때 1차 세계대전 전에 이 사람이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건 그 보호 전쟁, 제2차 보호 전쟁이라고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납치를 한번 당해요. 네. 처칠이.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자 네. 알아주는 집안의 자제가 네. 군에 입대했다가 납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네. 영국 내에서 이 처칠이라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인지도를 얻었구나. 약간 흑역사인데. 네. 사실은 그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잡힌 거잖아. 도망가다가 잡혀요. 네. 이 보호원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도망을 가요. 네. 도망을 갔는데 하필 이것도 진짜 운이죠. 그 남아프리카에서 도망을 막 치는데 그 지역은 다 보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네. 유독 딱 한 집만 영국계 남아프리카인 집이었던 거예요. 네. 그 집으로 도망갔다가 숨겨줘요. 셋뻑이죠. 셋뻑이죠 진짜. 아, 2차 대전에 유명한 사람들 다 셋뻑이네요. 셋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납치됐다가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언론에서 이런 그런 언론에서는 그걸 만들어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영웅 만드는 거 좋아하죠. 그래야 생환. 네. 기적의 생환. 그러니까 제2차 보호 전쟁의 전진 영웅이 돼서 귀환을. 이게 식민지 전쟁이라서 사실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런 영웅이 필요했던 부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화려하게 네.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 장관을 하면서 해군 장관까지 올라갔다가 네. 1차 대전에서 완전히 그 네.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져요. 그러면서 좀 사실은 그 전강기라고 하거든요. 1차 네.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서 전강기에는 약간 그 영국 내에서도 약간 체인벌런한테 완전히 밀려있는 네. 입장이었던 거죠. 그 영화 다크타워에 보면은 거기서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그때 네.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겼을 텐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처칠이 뭐 하자고 하면은 밑에서 극적 할리팩스 경인가 나와가지고 뭐 길리폴리라든지 전쟁 이름을 얘기하면서 처칠이 망한 거. 망하게 너가 만든다. 너 때문에 다 망했었잖아. 왜 또 지금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영국이 너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다라고 극적. 그때 긁었을 때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때 니 딴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긴 거 아니야. 내가 하자는 대로 100% 됐으면 이겼을 텐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있었던 그 전쟁일 겁니다. 맞습니다. 개박살 났겠죠 아직. 그거 근데 그거는 고증을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회의 때마다 네. 그 이제 처칠의 반대 당에서 그 얘기만 꺼내면 막 처칠을 흥분을 하는 흥분하는 이제 성격이었었던. 네. 그게 딱 분노 지점이었구나. 발작 버튼이었구나. 네. 아무튼 이 체인벌린이라는 수상은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히틀러의 입맛에 맞춰주는 외교를 네. 해요. 양보. 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체코로 갔을 때, 네. 그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네. 되게 웃기죠. 사실은 그때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그 조약은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 우리의 평화였는데. 네. 이제 체인벌리는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그 어떤 일종의 평화선언 같은 거를 네. 체코에서 회담을 하고 그 영국 공항에 내려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 시대의 평화가 찾았습니다. 네. 막 이런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독일의 수상인가 영국의 수상인가 이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영국인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면 1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화마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었던 네.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는데 반기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국민들을 속인 거였지. 그렇죠, 속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내 여론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에요. 그래서 유럽 내의 모든 나라들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독일이 조금씩 좀 그런 뭔가 그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적당히 주고. 야 여기까지만 오케이. 까지가 온 게 체코입니다. 동유럽의 상당 부분을 독일이 먹게 용인했던. 그게 사실은 근데 히틀러를 키웠던 거죠. 네. 그때 막았어야 돼. 그쵸? 그때 막았어야 됐던 거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편입합니다. 일설에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로 갈 때 무혈 입성했거든요. 오스트리아로 갈 때. 오히려 사람들이 반겼다면서요. 오스트리아 군들은 이미 나치 옷을 입고 있었다. 네. 전해져요. 환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종적으로 일단 게르만이었었고 또 패전을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나치가 이야기하는 게르만 우월주의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자라고 하는 게 너무 솔깃하잖아요.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반긴다는데 뭐라 그래요? 지네들이 좋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체코 때는 문제가 되죠. 이제 지도를 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지도를 펼치시면 네. 지금 독일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오스트리아 합병했고요. 네. 그다음 체코로 가는 겁니다. 독일의 오른쪽이 폴란드고 폴란드 아래쪽 오스트리아의 오른쪽. 지도로 보면 독일이 있고요. 동북쪽에 폴란드가 있고요. 동쪽에 동남쪽에 오스트리아 있고 더 동쪽에 체코가 있어요. 체코. 그 옆에 슬로바키아가 체코 슬로바키아. 네. 그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까지를 갈 거냐 말 거냐를 할 때 이때 프랑스랑 영국이랑 독일이 만나죠. 어디까지 갈 거니? 너 어디까지 갈 거야? 그때 이제 히틀러가 이때는 이제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때 같이 딱 사진 찍는 거 보면 서로 악수하고 체인벌린이랑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갈게. 여기 내가 더 어떻게 가니? 옆에 소련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나 여기까지만 딱 갈게. 나 폴란드를 내가 어떻게 가? 소련이 있잖아. 이때는 영국과 프랑스도 소련의 그걸 봐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어디까지로 넘어올지를 봐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여기까지 와서 소련을 막아. 그럼 돼. 더 이상의 침범을 하지 맙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고 체코를 합병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영국과 프랑스의 니즈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구나. 이해관계가. 불안하지만. 불안한 동거 같은 거예요. 네. 불안한 겁니다. 네. 이미 한번 사고 쳤던 애고. 네. 근데 이때 독일 내 쪽으로 오스트리아 합병 이후에 또라이 같은 짓을 시작해요. 그게 유대인 학살의 시작입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아니면 인터넷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 이것저것 들어놓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인들이 가입해달라고 그냥 다 가입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다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국민연금이 위태로운 지금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네. 사보험으로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막아낼 수 있는 건 막아내야 됩니다. 네. 아, 저런 정치적 발언. 이제는 뭐 완전 정치쟁이 됐어요. 네. 정치꾼이야. 정치꾼이야.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정당의 55번째 당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5번째. 네. 네, 여러분 보험장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빼 쓰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지씨마트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기존 가격에서 50% 할인하고 추가로 2+1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리아 먹태구이는 양념이 되어 있는 먹태구이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술안주 및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맵찌질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매콤함에 먹태의 담백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고 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기존의 먹태와 달리 밀봉 보관도 가능합니다.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캠핑 및 야외 나들이 간식으로도 제격이죠. 특히 M장기획 시청할 때 옆에 두고 맥주 한 캔에 먹태 한 봉이면 이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구매는 네이버에 GC마트로 검색하고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배송 메시지 M장기획이라고 작성하시면 두 봉 구매 시 한 봉을, 스무 봉 구매 시 열 봉을 더 드리는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아, 네. 너무 맛있어 이거. 자,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게 낙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네.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 사실 직장인 분들 아침 자고 일어나서 출퇴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시라도 그냥 TV 보면서 맥주 한 잔 할 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좀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간단한 안주로도 너무 좋은 먹태구이입니다. 네. 스마트스토어에 GC마트라고 검색하시면은 지용욱의 GC마트 나오고요. 네. 여기 또 다른 다양한 제품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C마트 혼자리아 먹태구이였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 네. 합병 이후에 이른바 수정의 밤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수정의 밤. 네. 이게 뭐 크리스탈. 이게 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게에 유리창이 다 깨져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면 이제 유리창이 깨져서 밤에 불빛에 이렇게 네. 빛나서 이게 크리스탈처럼 빛났다라고 해가지고 네. 수정의 밤이라고 하는데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거야. 지옥의 밤이죠. 지옥의 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용어죠.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가 그렇죠. 벌어졌는데 이름은 되게 낭만적으로 그렇죠. 지어놨네.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 히틀러의 시각인 거지 사실. 뭐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폴란드를 넘보기 시작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돕니다. 폴란드가 위치를 보게 되면은 독일 폴란드 있고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전쟁할 때 폴란드가 키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가 더 넘어오면 폴란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은 독일과 러시아는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 몰래 독일이 소련에게 찾아가서 협의를 하죠. 반반 나누자. 와. 폴란드를 동서로 나누고 네. 서로 먹자라고 하는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폴란드를 침략할 때 독일에서는 그냥 침략할 수는 없잖아요. 네. 폴란드 침공을 그래서 만들어내야 11일부터의 전쟁의 명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폴란드에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에 독일인 자본이 갖고 있었던 그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방송국. 근데 여기를 폴란드 군이 갑자기 네. 갑자기 여기를 점령해요. 소수의 폴란드 군이. 소수의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갔다. 독일이 폴란드군으로 들어가. 그 독일이 계속해서 자기네 그 세를 확장시키면서 네. 폴란드도 약간 위기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네.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는 의미로 그 방송국을 장악했군요. 장악을 한 거죠. 근데 그 방송국이 사실은 독일을 위해서 그런 방송을 네. 자극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그걸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마저도 독일의 약간 작전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패전 이후에 해봤더니 네. 이건 독일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아~ 폴란드군이 아니라 폴란드군이 아니라 독일의 특수부대가 폴란드 옷을 입고 네. 아~ 이때 사실은 영국 만들려고 네. 폴란드의 이 행위를 영국이랑 프랑스는 엄청 비판을 했어요. 네. 이런 우리가 체코 때까지 근근히 막아놨는데 네. 왜 자극해? 니네 왜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됐냐라고 네.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독일의 자작극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폴란드 침공이 시작이 되고요. 그게 네. 이제 1839년 자국민 네. 보호 명목으로. 저 여기까지 좀 궁금한 게 히틀러가 이게 정권을 잡고
총통이 되는 과정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군비를 계속 좀 증강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있던 것 같고 이렇게 한 건가요? 증강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네.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똑같은데요. 네. 전쟁은 연쇄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한 곳을 치면 동맹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네. 전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 자원을 위해서 전선을 또 넓혀야만 해요. 그 확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란트 재무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에 이제 철강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그 폴란드로 나아가는 것도 똑같고요. 네. 체코가 또 유독 그런 면도 있었고 나중에 이거는 지금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흔히 우크라이나를 저주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네. 축복받은 땅이자 저주받은 땅. 네, 축복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네. 때문에 곡창지대이자 유전도 있고요. 곡창도 있고요. 여기 다 나요.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 땅은 이 러시아 쪽 세력들도 네. 슬라브족도 계속 침탈하려고 그러고 네. 게르만족도 동진으로 계속 침탈하려고 하는 데거든요. 되게 거기다 평원이야. 따로 할 필요는 없어. 우크라이나 뭐 이 전쟁 전에 놀러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쫙 펼쳐져 있습니다. 평원 쫙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고 네. 엄청나게 풍족한 비옥해. 땅입니다. 엄청나게 비옥해. 그 농사를 막 김태희가 짓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김희선이 막 짓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강대국들이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독일 기업들이 일정의 부역을 하는. 네. 그러니까 자원을 주니까 기업이 거기 들어가고 그렇죠. 그 자원으로 생산된 걸로 다시 또 군비를 증강하고 이게 지금 독일 기업들도 그때 사실 배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네. 때 있었죠. 같이 결합된 부분인 거죠. 뭐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빠르다면 빠르고요. 느긋하다면 느긋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네. 왜냐하면 33년에 총리가 되고 34년에 총통 자리에 오른 다음에 36년, 7년, 8년 이 시점을 하면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네. 라인란트가 36년, 네. 38년 시점에 이제 그렇죠. 그 체코, 오스트리아, 체코 네. 38년, 39년에 폴란드니까 네. 사실 그냥 한 2년에서 1년씩은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 자본가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네. 1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오래까지 갈 줄 몰랐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구치전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군비를 계속 확장하면서 늘려나가는 네. 거죠. 근데 이 늘려나가는 동안에 프랑스랑 영국은 지켜만 보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어서. 왜냐면 이 1차 세계 대전의 이 화마가 또 1차 세계 때 수천만이 죽었잖아. 그럼요. 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이걸 또 하자고.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여기까지만 양보하자 하다가 네. 폴란드가 넘어가면서 이건 아니다. 속된 말로 네.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뭐 이거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좆됐구나. 네. 근데 전쟁 양상을 보면 폴란드까지 큰 나라도 독일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네. 전쟁 양이 뭐 좀 있다면 전격적 같은. 이건 굉장히 위협이 되죠. 그래서 요즘 지금 상황과도 좀 비교를 하면서 항상 듣게 되잖아요. 역사 그럼요. 이야기는. 네. 약간 소름 돋는 게 지금 일본이 지금 계속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그렇죠. 평화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서운 건 미국이 계속해서 그걸 묵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 해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네. 프랑스인 혹은 영국인 네. 혹은 폴란드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죠. 얘가 체코 다음에는 폴란드일 거고 폴란드 다음에는 벨기에일 거고 네. 벨기에 다음에 프랑스로 올 거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때 막지 못했어라고. 근데 당대 살고 있는 체인벌린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비춰졌을 뿐이지. 네. 그 사람도 오죽 전쟁이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까지는 달래보고. 난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영국인들 그냥 폴란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하하 우리 일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여기까지만이라도 네. 막아보자. 이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 네. 이 다음엔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바보예요? 미국은 D-Day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유럽 전선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미국이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네. 해결해. 확전이 안 되길 바라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전략정보국에서는 대비를 했던 거죠. 이놈이 폴란드를 친다라는 것은 이미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히틀러 분석을 시작했고 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의 시초인 거고 그게 30년대 중후반쯤에 미국의 정보국에서는 이미 이제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이거는 정보 분석가들의 중심인 거고 정치가들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최대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했고 네. 근데 준비는 이미 하고 있었다. 정보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그래서 그때 정보 분석관들이 예측했던 것들이 너무 소름 끼치게 잘 맞았다면서요. 맞았어요. 너무 맞아요.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45년 여기 종전 후에 네. 실제로 이 그 분석이 너무 잘 맞아서 그게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FBI의 범죄 분석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프로파일링이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CIA파는 스탈린을 분석하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걔네들을 뭡니까? 예를 들면 김정일이 오늘 뭐 먹었다, 네. 오늘 뭐 입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된 계기가 된 것들. 그 행동이 결국은 국가 독재자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국가정책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일 위성사진으로 그 사람들 보는 이유가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죠. 히틀러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시작됐군요. 예, 그건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쭉 얘기입니다. 쭉 파고 들어가면 교수님도 히틀러 때문에 먹고 사는군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산다. 감사합니다. 히틀러 부역자였네. 부역자 감사합니다. 신 히틀러. 총통. 아니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김정은이 김주의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를 그렇죠. 두고 분석하는 것도 이 프로파일링의 예. 연장선인 거네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미국의 네. CIA들은 엄청나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그 백악관으로 보고서 올라갑니다. 계속 분석하는 게 딸까지 이 핵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 또는 후계 구도가 딸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연장선. 그 연장선이죠. 근데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와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을 보면 네. 전쟁이 정말 두려웠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전쟁 하는 순간 걷잡을 수 있었고 이게 다키스타운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죠. 처칠이 등장했을 때 계속 그 할리팩스랑 체인벌리는 빨리 만나서 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이제 침범하지 말자. 이런 조약 맺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루즈벨트랑 전화 통화할 때 되게 굴욕적으로 얘기해요. 너네 맞아. 말 끌고 와서 비행기 말 끌고 와서 비행기 몇 대 보내줄 수 있다. 존나 굴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국경까지 캐나다 국경까지만 갖다 줄 테니까 그 다음은 말로 끌고 가. 약 올린 거거든. 그 맥락만 보면서 약 올린 거지. 서민들 거기까지 말로 끌고 뒤에까지가. 참고로 그 처칠이 나중에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독일이랑 유럽 내에서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영국밖에 안 남아요. 근데 어떻게 영국 하나로 그게 되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나라들 지금 이탈리아는 나중에 추축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네. 하게 되고 뭐 루마니아부터 해가지고 많은 추축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네. 있는데 영국만으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의 네. 최종 목표는 미국의 참전이에요. 네. 그렇죠. 편지를 실제 남아있는 숫자를 해봤더니 천 통이 넘는다. 루즈벨트한테, 루즈벨트한테 계속 천 통을 넘게 보내요. 그때 나중에 회고하기로 와 나 씨 연애 편지도 이렇게 안 썼다. 그래서 사실 그 노벨 문학상 탄 게 그것 때문이야. 연애 편지도 이렇게 안 썼다라고 할 만큼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미국한테 무기 좀 달라고. 그 루즈벨트가 받아줘요. 결국. 나중에 결국은 무기대여법 통과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밑에 타자 치는 아가씨 엄청 고생했는데. 그 나오잖아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줄 뛰라고. 두 줄 뛰고 뭐 엄청 그 쫓잖아. 발은 그제 채놓고 단어 틀렸다고 무식하다고 욕 먹고. 에휴,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이제 폴란드가 반반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를 알죠. 왜냐면은 애초에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들어갈 때 소련이 들어와요.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갖게 되는 딱 순간 영국 프랑스가 딱 눈치채는 거죠. 아! 뒤통수 맞았다. 이제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는 프랑스로 가야 돼요.
프랑스로 가야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똑같이 된 거예요.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서로 안에서도 엄청나게 싸우죠. 독일 내에서도. 네. 왜냐하면 한 번 실패를 해봤고 참호전으로 유명하죠. 마지노 라인이라는 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쭉 이렇게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직접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독일도 그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전차들이 못 넘어오게 이렇게 말뚝 같은 거 막아놨죠. 철책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짱구를 굴려도 결국에 갈 수 있는 데는 또 벨기에인 거예요. 네. 또 그렇게 가가지고 후방을 치는 거 말고는 네.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답을 구하지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군부 안에도 다 나치가 아니에요. 네. 나치는 전쟁을 원하지만 독일 군부 안에도 롬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군부 안에서 프랑스까지는 진짜 아니다. 프랑스 영국이랑 붙으면 야 진짜 이건 아니다. 네. 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한테 작전 제안을 불가능한 거를 계속 얘기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네. 그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서 보면 미국 독일 군부 내에서도 반대 세력이 있어서 있죠. 계속해서 네. 그 히틀러 그 암살 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들게끔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우리가 갈 거는 벨기에밖에 없어요. 그렇게 위에밖에 없습니다. 그럼 히틀러는 계속 반려를 하는 거예요. 야, 1차 대전 때 그래가지고 진 건데 임마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계속 반려를 했다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공군력과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격전, 땅크로 빠르게 진격해가지고 벨기에 쪽 넘어가서 옮기면 네.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설득을 했고 최종적으로 그 안이 이제 네. 받아들여져서 프랑스로 넘어갔다라고 보통들 보거든요. 네. 근데 이때 딱 전쟁이 딱 터지는데 한 7개월 정도까지 네. 전쟁을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짜 전쟁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그때 뭐 해요? 7개월 동안? 독일, 프랑스 둘 다 간만 보는 거예요. 계속 눈치만 보면서 몇만 새끼야. 내 자식이. 그러니까 이거 7개월 하는 거지. 선전. 아, 나 새끼가. 선전 복원 해두고. 해놓고. 해두고. 이거 7개월 하는 거지.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새끼 한 주 먹을 던지는 게 7개월 이러면서 7개월 동안. 독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독일은 동부 전선이 시급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유럽을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북유럽을 빠르게 먹고 동쪽에 있는 폴란드 쪽. 부터 해가지고 이쪽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프랑스 쪽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때 차라리 프랑스가 영국이랑 빠르게 치고 갔으면 네. 전선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가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가 한 6, 7개월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계속 서로 이렇게 간만 아, 새끼죠. 전에 한번 나한테 쳐맞은 적 있는 새끼가 좀 이러면서 양국의 안일권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일권하고 하기에는 진짜 힘은 세요. 진짜 힘센 안일권들이 나와요. 아니 옛날에 학교에서도 보면 진짜 힘센 애들도 바로 안 붙어요. 막 실제로 피해가 막대할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거든. 그 상황에서 빠르게 독일이 결정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는 빠르게 옮겨갑니다. 쫙 빠르게 전격전으로 해가지고 프랑스까지 쫙 들어오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명한 한 번 이제 뒤집혀지는 전투가 하나 있는 게 영화로도 나왔었던 네.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영국은 준비만 하고 서로 간만 보다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니까 전선이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 됐었고 프랑스는 빨리 파리를라도 막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되면 이쪽의 참호와 이쪽 대서양 쪽에서 선을 뚫어버리니까 덩케르크에 고립되고 이쪽은 프랑스는 이쪽으로 고립돼 버리니까 철수해 버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분리되는. 그걸 작전하는 거죠. 이때 참 희한한 일이 또 벌어져.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히틀러의
큰 오판이라고도 많이 네. 보거든요. 그때 왜 못 밀어 밀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던케르크를 아예 그냥 밀면 되는데 한 3일간의 네. 3일간의 고착 상태를 둡니다. 그때 뭐 지대기 땅이 좀 물러가지고 탱크가 갈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여러 가지 소리 있습니다. 이 피틀러 입장에서는 너무 해안까지 가게 됐을 때 뭔가 있겠거니 이라고 해가지고 쫄아서. 멈췄다라는 것도 영국 있고 영국 해군의 한 포사격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뭐 그런 것도 있고 둘째는 히틀러의 이제 성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네. 하기도 심리 하는데 분석이 들어가죠 이제. 군부를 길들이려고 그랬다라고 보기도 해요. 길들이려고? 네. 군부 입장에서는 기왕 시작했으면 빨리 가서 치는 게 좋지 않아 빨리 칩시다 했는데 내 명령 기다려. 기다려. 개코 위에 소세지 올려놓고 기다려. 그런 거라고 기다려. 이런 거. 딱 그겁니다. 걔들이 지금 물러갈 때 기다려. 계속. 얘는 물고 가야 되는데 기다려. 그러니까 이 3일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3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군부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다른 거예요. 아 시작했으면 우리가 알겠다고 해서 빨리 이렇게 가던가. 반격의 기회를 있는데. 그리고 히틀러가 영국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도 좀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마지막까지 밀어버리면 영국이 참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건 히틀러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있고. 좌절감 아니면 뭔가 참전을 좀 이런 부분도 있었다. 히틀러도 그렇고 나치도 그렇고 영국에 대한 입장은 뭐 나중에 뒤집히기는 합니다만 결국 그냥 해안선 바깥으로 몰아내는 정도였었다고 얘기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나중에 또 둘이 또 치고받고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3일간의 이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덩케르크에 고립되어 있었던 영국군이 네. 결국은 영국으로 거의 많은 숫자가 30만? 네. 네, 정도.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 네. 그게 반격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들이 2차 세계 다시 한번 독일을 공격하는데 네. 이제 선봉에 서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덩케르크에서는 영국이 무사히 가기는 했지만 프랑스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완전히 밀리고요. 파리가 함락이 됩니다. 네. 파리가 함락이 되고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책임자였었던 패탱인가 패탱인가 네. 그 프랑스 발음을 몰라가지고 패탱 원수 예. 패탱인가 아무튼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되지 그냥 네, 프랑스 패탱 뭐 정확하게 발음 안 해도 되죠 뭐 네. 이 사람이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요. 항복이라보다는 휴전 항복 뭐 이런 거를 네. 맺게 되고. 남부의 BC죠. BC라고 불리는 그 BC 프랑스 정부를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네. 여기에서 사실상 나치 독일에 부역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북부 프랑스는 직할지 네. 남부 프랑스는 BC 정권, BC 정권 괴뢰 정권이 되는 거죠. 히틀러가 도라이라는 게 이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1차 세계 대전 때 이 베르사유 조약 이전에 사실 항복 문서 자체를 조인했었던 기차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기차. 그 기차가 있어요. 거기서 조약 그걸 네. 결국 선언하거든요. 그거가 박물관에 모셔져 있었는데 그걸 떼와요. 끌어오지. 그 서문전선 이상업자에서 나오죠. 그 기차가. 네, 그 기차가 나오잖아요. 그 기차를 떼와서 그 항복 문서를 조인했었던 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요. 네. 그리고 거기서 프랑스한테 항복 문서에 사인하도록 합니다. 프랑스 군부의 최고가 와서 똑같이 네. 여기 대답해주는 거네요. 독일군의 최고 원수가 한 거를 곧 똑같이 하게 하는 독일 국민들은 얼마나 통쾌했겠어. 근데 프랑스는 치욕. 굉장한 치욕이죠. 개치욕, 개치욕. 그리고 그 사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인가 그거를 불태워버려. 아 기차. 기차를 다시 또 써먹을까봐. 프랑스가 또 그거 가져다가 나중에 자기네 항복 문서 거기서 받으면 아직 끝없는 싸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애니까. 근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는 이상해요. 이탈리아는 이상한 나라예요. 네. 1차 세계 대전 때 이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도 이상합니다. 이 무솔리니라는 사람도 좀 저 새끼는 뭐 코미디언이야 정치인이야 싶은 모습도 보이고 네. 거기에 노란한 또 이탈리아
네. 국민들도 되게 이상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탈리아가 이때는 파시즘이었고 파시즘 네.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독일만큼 강성한 뭔가가 있지도 않아요. 뭐 군대가 뭐 엄청 세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냥 프랑스를 뒤통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프랑스 밑에를 공격을 한번 해줘요. 네. 그 틈에 사실 독일이 프랑스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좀 공고하게 네. 서로 만나게 되고 그때 추축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거든요. 추축국. 네. 이 추축국이라는 표현도 이 한자어인데 네. 이게 자기네들 말로는 이 추축이라고 하는 게 라인의 선이거든요. 네. 선. 추축이라고 하는 선인데 로마에서부터 베를린을 잇는 그 로마 시절의 그 라인이 있어요. 로마의 라인. 그 라인을 연결하는 동맹이다 그래가지고 추축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 네. 중심이 되는 유럽의 중심이 되는 나라들끼리의 네. 연합이다라고 해서 추축. 잘 보면 이탈리아부터 독일을 쭉 이으면 서유럽과 동유럽 갈라지죠. 딱 중간이잖아요. 네. 중간을 딱 갈라져. 그래서 추축국이다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본도 네.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은 일본은 뭐냐 아시아의 추축국인 거죠. 추축국. 중심국. 유럽의 중심국이 독일과 이탈리아라면 아시아는 일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자 동맹, 3국 동맹을 맺으면서 추축국 동맹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40년이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추축국 때 이미 뭐 그거는 이제 프랑스는 무너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스페인이 또 애매한. 네. 그때 프랑코 정권이죠. 맞습니다. 스페인은 2차 세계대전 끝까지 애매한 위치예요. 네. 안에 있는 사상은 파쇼입니다. 네. 안에 있는 사상 프랑코는 이게 또 명확한 파시즘 정권인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축국에 포함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걔들은 내부에서 내전으로 정신이 없었죠. 뭐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뭐 중립국이냐? 네. 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근데 또 미국 편을 또 들어주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네. 애매한 상태로 이베리아 반도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를 기점으로 서유럽이 딱 끊기고요. 북쪽으로는 영국이 이렇게 딱 끊기는 거죠. 네. 근데 북유럽은 이미 독일과 소련이 서로 나눠가졌습니다. 네. 핀란드를 딱 중심에 두고 스웨덴은 중립국이고 네. 그 밑은 어떻게 되냐면 또 동유럽 자체가 독일이랑 소련이랑 나눠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 본토는 소련 독일로 정리가 됐고요. 네. 왼쪽은 이제 뭐 스페인 포르투갈은 그냥 아예 이베리아 반도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크게 보면 위에 영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소련 독일의 애매한 사이에서의 그 전쟁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북아프리카는 약간 쟁. 그렇죠. 거기 안에서 유럽 밖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에 놓고 북부 아프리카를 중심에 놓고 독일 대 영국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게 롬멜이 네.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전차전이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죠. 엄청 많이 난다. 롬멜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영국을 일단 막아야 되고요. 혹시나 모를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해안을 봉쇄해요. 네.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프랑스 북부 그 대서양 라인이라 그래서 프랑스 네. 북부부터 칼레 저기 그 핀란드 최북단까지 해안을 다 요새화시켜요. 일자로 1차 세계 대전 때 참호 만들듯이 일자로 쭉 두고 요새화를 유럽을 요새화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그 그렇죠. 그 참호 철책선 선을 쫙 이렇게 놓고 영국과 계속적으로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영국과 독일이 붙을 때 그 해군은 영국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이때까지도 해군 왜냐면 워낙에 해안 강국이었기 때문에 해군력은 앞서요. 그러면은 독일이 영국을 압도할 수 있는 건 공군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공군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을 크게 자극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군수기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공군력이 이제 폭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수기지 지역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했었던 그 방어 전략 중에 하나가
밤이 되면은 불을 끄는 겁니다. 네. 그게 등하관제 시작이죠. 네. 밤이 되면 이제 불을 끄는 건데 그래서 뭐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독일 공군 독일 이제 공군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쭉 날아와 가지고 그 이제 폭격기예요.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인데 쭉 떨어뜨리다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어딘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수라고 돼 있습니다. 실수로 런던을 폭격해요. 그게 런던 공습이네. 런던을 폭격을 우연히 하게 된 거죠. 실수로. 런던이 폭격당한 건 영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치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칠이 개빡쳐합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복수로 베를린을 폭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였지만 네. 독일 입장에서는 베를린을 폭격해? 그러면 이제는 전면전이죠. 민간인 공습이 이제는 런던 대공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런던에 폭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한 3일 정도 이때도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를 런던을 폭격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국 아 독일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찬 거예요. 런던 대공습도 성공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국을 밀어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육군을 이 해협을 건너가지고 파견을 할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는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3일간 영국이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런던을 내주는 대신에 3일 동안 그런 군수기지는 공격을 안 당하니까 이때 공군력을 복귀를 약간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공군력으로 붙었을 때 생각보다 그 3일 이후에는 영국군이 독일군 압도할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던 영국 공군이 생각보다 세구나라는 거를 그걸 하면서 영국과의 전면전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영국 전투기. 그리고 이제 미국이 거기 그 나오잖아요.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의 조종사들이 영국으로 가서 뭐 참전해 갖고 했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전투기 기술에서 밀리지 않았나 봐요. 저 좀 궁금했던 게 1차 때는 전쟁의 참상이랑 사용한 무기 뭐 생화학무기 이런 거 얘기 많이 해 주셨잖아요. 2차 때는 전투기랑 전차밖에 없어요? 그게 핵심이죠. 이때는 이제 공군에 의한 이거고 이거는 나중에 일본과 미국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사실 전투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등장. 이때는 아마 이때 나중에일 텐데 이 시기까지는 공군은 해군 소속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렇게 소속에서 이제 해군에서 이제 띄우는 게 이제 비행기인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때는 사실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탱크랑 장갑차는 그 약간 그런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었다면 전격전에서는 탱크가 그냥 주력이 되는 거죠. 치고 나가는. 그 영화 탑건의 탑건도 해군에 소속된 공군에서 제일 비행을 잘하는 사람을 탑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다를 거예요. 독일은 독일 공군이 따로 있죠. 네. 아마 그래서 영국도 이제. 공군은 아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밀덕분들이 또 들으시면 또 자, 밀덕 자극할 만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뭐 군 체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의 전면전이 살짝 뒤로 미뤄지게 되고 그러면은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 전쟁의 향방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최대 뭐 패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그 곡창지대라든가 그 자원이 탐났다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하려면 어쨌든 거길 먹어야 되니까. 네. 요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영화로 잘 만든 것들도 좀 많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그렇죠. 보시면 또 잘 나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 이걸 그러니까 독소 전쟁이 1941년 6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히틀러의 이제 소련 침공인 거죠. 이것도 말이 많아요. 히틀러 일단 둘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프랑스랑 영국이 폴란드 사건을 보면서 놀랬었던 게 왜냐면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할 때 했었던 이야기가 뭔데요? 반공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 박멸이거든요. 봉산주의자 박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근데 어떻게 소련과 네.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네. 반대로 스탈린은 저 히틀러랑 손을 잡았으니 말이 안 돼. 일단 수염의 모량부터 너무 차이가 납니다. 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렇게 당했나 소련이 네. 초기에 이것도 말이 많아요. 히틀러가 침략할 거라는 거는 압니다. 왜냐면 야, 이게 어떻게 둘이 어울리지 않는데 네. 이 동맹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언제 어디로 올 거냐 네. 어떻게 배신을 때릴 것이냐 이게 그건데 지속적으로 스파이들이 조언을 해줘요. 스탈린에게 네. 옵니다. 이제 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당신 준비해야 돼요. 근데 스탈린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그거를 그 무시를 하죠. 그 조언을. 근데 이 조언을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2-3년 전에 2-3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41년 이전에 그 기간 동안 피해 숙청이 그렇지. 있었습니다. 36년 소련 안에서. 왜냐면은 레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스탈린이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탈린은 원래 압도적으로 레닌처럼 뭔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소련 안에도 인터내셔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주의적 노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스탈린이 본인의 독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숫자의 군 지도자들을 숙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장교들이 부족했다고. 네. 그러니까 독일과 싸울 수 있는 군이 없어요. 네. 리더가 없는 거예요. 지휘자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언을 해줘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조언을 눌러버리죠. 이 조언 자체를 자기를 향한 반역행이라고 그치. 생각을 해요. 네. 이거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얼마나 운이 좋아요. 바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네.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쫙 네. 전격전으로 또 이렇게 쫙 치고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핵심은 두 개입니다.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것. 네. 북부군.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레닌그라드도 있는 거고. 네. 아, 중앙군이군요. 네. 쭉 이렇게 올라가는 군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도를 펼치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있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렇죠. 남부군. 예. 여기를 먹어야 돼요. 스탈린의 주 타깃은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유전, 저 기름진 땅을 먹어야 되는 그 시점이 네. 된 거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전쟁은 한 번 시작하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를 먹어야 더 확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곳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밀려요.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여기도 히틀러의 성향이 드러나는 사건이 네. 벌어지는 게 이제 스탈린그라드 네. 탈환 작전인 거죠. 스탈린그라드의 자존심과도 같은 도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도시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름이 스탈린그라드여가지고 네. 근데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 히틀러가 그냥 안정적으로 우크라이나만 장악을 했어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저기 있는 저 스탈린 이름 붙여져 있는 저 도시를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장악하려고 했나? 네. 그건 아마 스탈린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자존심을 뺏고 싶었던 네, 거죠. 자존심을 뺏고 싶어요. 만약에 그 프랑스 기자 같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 전체 전투 중에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온 거죠. 네. 대치도 엄청나게 오래 했고 네. 걔네들은 그거 보시잖아요. 스탈린 그 영화에 한 건물에 위층은 독일군 아래층은 소련군 반대의 경우도 있어갖고 서로 그냥 죽고 죽여 서로 못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전선 고착 상태가 꽤 오래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독일과 소련은 갈라진 거예요. 이제 독일과 소련은 갈라진 거고 그렇게 되면 스탈린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네. 왜? 지금 영국 미국 쟤네랑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되지? 이런 이제 머리를 짱구로 엄청 굴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스탈린이 가져가는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빨리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참전을 계속 약간 간을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딜을 치냐면 니네가 참전하지 않으면 나는 독일이랑 평화협정을 맺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도 독일인데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저 소셜리스트들이 네. 저 코뮤니스트들이 확장해 나가는 것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쟁의 끝에 독일이 망했을 때 이 네. 유럽 사회 안에서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걸 이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미소.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더 진격해 와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네.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유럽 안에서 공고한 사회주의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스탈린은 영국이랑 미국이랑 그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에 미국이 또 생각을 급격하게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죠. 네. 그게 진주만 폭격입니다. 네. 일본의 개입이죠. 미친놈들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지. 네, 안 그래도 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아, 내가 참전을 하긴 해야겠는데 딱히 명분은 없는 상태였었는데. 아우 땡큐죠. 축구장 한 명이 우리한테 쳤어. 근데 이게 굉장한 이것도 굉장한 치욕이죠. 미국 입장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당한 유일한 사례잖아요. 에다가 이거 여기에는 또 인종주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한테 당하는 거는 그쵸. 알겠는데 같은 기독교 아시아 애들 자기가 페리 제독이 거기서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은 일단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거 흔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집중을 하면서 간을 보죠. 네. 유럽으로는 언제 갈 것이냐. 계속적으로 간을 보고 계속 만나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사를 네. 공부할 때 그 이제 한국의 독립을 언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했느냐 할 때 나오는 회담들 있잖아요. 하얄보모 얄타 포츠담 이런 회담들이 네. 사실 메인은 당연히 거기에서 조선의 독립이 1번 그거는 아니었고요. 이 회담들의 메인은 미국이 들어와서 네. 유럽 안에서 소련을 그 독일을 몰아내면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하는 회담들이에요. 이제 그런 회담들을 하면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의 참전을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독일을 이제 잠재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날짜를 쭉 보다가 이제 1943년 11월에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이 먼저 카이로에서 만나고요. 물론 이때는 스탈린은 없는데 여기에서 서로 합의된 걸 네. 스탈린이랑 나중에 테헤란에서 회담을 가져가지고 또 이거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여기도 중국도 같이 껴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소련, 미국, 중국이 서로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서로 합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타. 네, 1944년에 그 유명한 D-Day가 이제 날짜가 잡히게 되는 노르망디. 거죠. 그게 노르망디입니다. 그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당연히 영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연합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라고. 네. 연합군이. 연합군 이거 뭐 영국과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캐나다도 있고요. 뭐 뉴질랜드 뭐 이런 애들도 다 있어요. 네. 호주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있는 건데 주력으로 들어오는 군은 영국, 미국, 캐나다 군입니다. 네. 영국, 미국, 캐나다 군이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독일은 지금 북부 해안선을 네. 싹 다 요새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올 거냐? 도대체 얘네가 어디로 상륙할 거냐? 이걸 가지고 미친 듯이 두뇌 싸움을 합니다. 정보전도 엄청나죠. 근데 이때 1943년 4년쯤 되면 독일이 영국으로 보냈었던 스파이들은 이미 다 영국으로 넘어갔다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독일한테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히틀러를 상대로 히틀러도 모든 전선에 다 직접 가본 거 아니니까 허위 보고도 엄청 올라갔다면서요. 엄청 많이 하고요. 엄청 올라갔다면서요. 그 허위 보고의 핵심이
칼레라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가까운. 네. 칼레가 어디냐면 지금도 그 영불 해협 뭐 날씨 좀 보인대요. 네. 우리 뭐 우리나라의 뭐 스시 대한 해협 네. 뭐 이런 영보다 가깝거나 아무튼 그 정도 그렇지. 이제 거리인 건데 네.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여기로 넘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칼레로 넘어오려면은 이 출발을 하게 되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 서프라이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뭐냐면 그 가짜 탱크들을 아, 예. 네. 가짜 탱크, 네. 가짜 뭐 네. 군함 이런 것도 아니 네. 갖다 그걸 다 그걸 해내 그 이거 그 뭐 네. 불어, 바람 불어 가지고 네. 풍선으로 어? 그걸 속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진을 찍는 정밀하게 거예요. 사진 기술이 없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사진을 그냥. 찍는 건데 풍선으로 쫙 해놓으니까 아 칼레로 오겠구나. 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그런 네. 허위작전이 그렇죠, 있었어요. 진짜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풍선작전. 네. 착륙을 하게 될 거다라는 소문도 계속 퍼뜨리고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수십만은 이미 노르망대로 오겠다라고 하는 이미 작전을 이미 짠 상태였었던 네. 건데 이 그 공수부대도 가짜 공수부대가 있었어요. 그 인형 공수부대. 네, 칼레 지역에다가 낙하산을 뿌리는데 네. 알아봤더니 인형이 매달려 있어요. 네, 인형이 낙하산에 인형.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쪽 노르망디로 가고 있었던 거고 일단 그런 가짜 작전을 펼치고 두 번째는 히틀러가 이때 자고 있었습니다. 네. 못 깨운다. 근데 야, 어떻게 총통께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잠을 깨우냐? 그래서 새벽에 노르망디가 시작이 됐는데 네. 9시에 깨요. 아~ 왜냐하면 이게 무서웠구나 깨우는 게. 네. 전차 부대를 전진 못 뺐지 못. 왜냐하면 한포 사격 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뒤로 뺀단 말이에요. 네. 왜냐 한포 사격 뒤기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걸 전진시켜야 되는데. 네. 이 나라는 총통의 명령 없이 군대를 못 움직이는 나라니까 깨우지 못하고 깨우면 왜 깨? 왜 깨?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노르망디라는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요. 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르망디 해안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요새가 곳곳에 있거든요. 네. 미군이 들어가는 지역, 캐나다 군이 들어가는 지역, 영국군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밴드 브러더스의 오마하 비치, 유타 비치 가장 치열하고 네. 가장 많이 죽었던 그거죠. 정말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작전들이 여기에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 별의별 작전이 다 있어요. 네. 이 상륙군이 이제 들어갈 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큰 배들로 온 게 그 이때 네. 당시에 사진이랑 영상이 네. 남아있거든요. 와 제가 독일군이었으면 진짜 쫄았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비비고 딱 떴는데 저기 새까맣게 새까맣게 수천 척의 배가 쫙 네. 이렇게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배가 온다고 하더라도 상륙함들이 또 작은 상륙함들이 겨가지고 막 건너가야 되잖아요. 다시 또 탱크가 들어오고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수륙 양용 그렇죠. 전차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고 상륙 작전의 뭐 구이봉 네. 같은 거죠. 근데 그 보면 그 앞에 간 군인들은 그냥 초회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리는 순간 다다다다다다 네, 치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만든 그 발명품 중에 되게 웃긴 발명품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마한 거 많이 만들었잖아. 뭐가 있냐면 이 앞에 파리채 같은 거를 붙여요. 장갑차에 네. 그 파리채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뢰를 제거하는 그렇죠. 대전차 지뢰. 다다다다다다 이러면 먼저 전차 지뢰를 다 제거를 하면 네. 그 뒤에 상륙군들이 이제 쫙 고병들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뢰를 매설했어.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연합군이 본격적으로 프랑스를 향해서 이제 쭉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련의 위치죠. 이게 네. 사실은 그 동서 냉전의 네. 사실상 시작이라고 그렇지. 보시면 됩니다. 세월은 못 잡아도 매끈한 피부는 붙잡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 지킴이 아이세라와 함께 시작하세요. 기존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흡착력과 수분감으로 피부 속 노폐물은 쫙 뽑아주고 천연 미네랄로 가득 채워주는 아이세라 빙합 어드팩과 클렌징 폼,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묵은 각질과 피부결을 정리해서 피부톤을 투명하고 환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으로 관리하시면 다음날 아침 생기가 살아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쓰는 완벽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서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 저희 시작 때부터 함께했던 저희의 가장 뭐라 그럴까? 자매 상품이라 그럴까요? 네. 찐친. 네. 찐친 상품. 우방국이죠. 우방국. 네. 연합국. 네. 추축국. 아, 연합국. 추축국 나쁜 건데. 아, 그래요? 추축국 나쁜 거라니까. 네. 예,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추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축출이. 축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축출. 자, 자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자, 클렌징 폼 그리고 머드팩 그리고 수면팩 세 가지 제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개 다 사는 걸 저희는 강추드립니다. 맞아요.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 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공구기업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 광고입니다. 리비바 드릴은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설계, 제작한 친환경 전동 공구입니다.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며 폐플라스틱의 양을 줄입니다. 8개의 폐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제품 포장 또한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입니다. M장기에게서 최저가보다 낮은 특가로 진행되며 추가로 친환경 에코 가방까지 증정이 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무게로 집에서 간편하게 쓰기 부담스럽지 않고요. 초보자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여 여성분들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충전시간이 4시간으로 빠르게 충전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십자와 일자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정용으로 구비해 주시면 좋을 제품입니다. 지구를 위한 더 가치 있는 선택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 M장기획 특가로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에 관심이 있고 드릴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M장기획 드릴 검색해 주세요. 이거 저번에 저 들어봤잖아요. 네. 진짜 가볍더라고요. 사실 여성분들은 위에 높은 데 있는 거 할 때 무거우면 손목이 네. 불편하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거 진짜 가볍더라고요. 자, 게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근데 또 폐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또 의미도 있는 제품이니까 친환경. 네. 자, 집에서 꼭 드릴 공구 필요하셨던 분들 물론 드라이버로도 되지만 드릴 있으면 진짜 간편하게 그럼요.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힘 안 들고 빨리 되고 네. 그리고 충전도 빠르고요. 자,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 이 이외에도 M장기획 특가로 진행되고 있는 제품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네. 자, 이 리비바 드릴 외에도 필요한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블랙앤데커 M장기획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장기획 드릴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이었습니다. 소련이 연합군이 북쪽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를 향해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고 옆에 있는 소련이 베를린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서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아마 미군은 급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소련보다 빨리, 빨리 가야 되는. 자기네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소련 숫자도 많아. 엄청 많아. 그리고 빨리 히틀러를 잡아서. 그렇죠. 누가 항복 선언을 받아내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보면 그렇죠, 나옵니다. 나오죠. 계속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베를린에 먼저 입성하는 건 소련이죠. 그렇죠. 소련이 먼저 입성.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동서 냉전에서랑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 동서가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베를린은 사실상 소련이 먹었어요. 그렇죠. 동독에 있었던. 네. 근데 연합군이 이 독일이랑 나머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고수를 하는 게 베를린의 일부는 서독으로 남겨놔라.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독일이 있고 서독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동독에 베를린이 있어요. 근데 베를린 안에 또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습니다. 섬처럼. 이렇게 국경선이 지어지게 되는 것도 소련이 빠르게 치고 오거든요. 네. 쫙 빠르게 치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튼 히틀러는 스위스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자살하게 네. 되죠. 뭐 이때 이제 주로 그 나치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은 다 자살합니다. 게베스도 네. 자살하고요. 힘러. 힘너도 아마 자살했을 거고 네. 유일하게 아마 그 괴링만 네. 나중에 그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데
그때도 괴링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유명한 재판이죠. 네. 전쟁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45년 5월 7일 날 랭스라는 지역에서 항복 문서를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 베를린에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전선은 하나죠. 태평양인데 이거는 사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나중에 한번 따로 해야죠. 도조 히데키를 통해서 네. 한번 하게 되면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오해 중에 하나예요.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원폭이 터져서 한 것 맞습니다. 네. 그게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전투는요, 도쿄 대공습이라고 하는 네. 도쿄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시점에 일본은 사실상 항복 문서를 준비를 해요. 네. 도쿄 대공습 때가 더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원폭보다 더 많이 죽어요. 선생님이 전에 몇 번 말씀하셨죠. 그 목조 건물들이 활활 타기 시작하면서 도쿄 핫이라 그러나요? 네.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고. 이때 그냥 끝났어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는 사실 섬 하나씩 점령을 해 나가는 게 이제 메인이 되는데 네. 미드웨이 이후로는 네. 거의 이제 쭉 밀려 나가게 되면서 가장 결정적이었었던 건 사이판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사이판을 그 답사를 다녀온 거죠. 여행 간 게 아니고. 이건 아니다. 물놀이 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사실 그때는 이미 일본 제국의 공군은 무너지게 되고요. 해군도 무너. 그 도저히 데키는 실각을 합니다. 네. 미드웨이 이야기도 참 재밌는데 이걸 네, 우연히 겹쳐지고 그 뭐냐 비행기에다가 어떤 장비를 실을 거냐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막 갈리고 그리고 뭐냐 미 공군이 일본의 그 항공모함을 발견한 것도 우연의 일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진 거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저한테 그런 거 많아요. 구조만이. 역사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구조만으로 네. 그 안에서는 정말 정말 다양한 수많은 우연 수백 수천 가지 우연이 겹쳐진 거죠. 진짜 처음에 그 통신 내용 암호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이판을 점령을 하면서 사이판이 점령됐다라는 건 추가로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도 일본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는 곳까지 점령 당한 거죠. 미식구가 거기까지 가니까 폭격기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출발한 폭격기가 지금 사이판 공항 가면 그거 있어요. 네. 사진이랑 이렇게 쫙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도쿄로 직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쫙 한 네. 방에. 그래서 이제 도쿄 대공습으로 거의 이제 다 무너졌어요. 일본은 네. 거의 다 무너지고 오키나와도 점령되고 6월이 네. 되면 오키나와가 점령되거든요. 오키나와도 점령되고 7월 11일 날 연합군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네. 그게 포츠담이죠. 네.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포츠담 선언의 메인은요. 일본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라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하는데 여기가 한국한테는 이게 포츠담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련의 참전입니다. 소련이 오케이 콜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련 그 독일은 점령이 됐으니 우리 모든 병력을 동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군과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관동국은 이미 다 무너진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주력이 상당히 맹렬히 싸우긴 해요 이 새끼들이. 근데 쌤 그 2차 세계대전 시작한 게 독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 패전했는데 그냥 계속해요 전쟁은?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새롭게 2차 세계대전을요 크게 유럽 전선이랑 아시아 전선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추축국이란 이름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게 중요한 건 아시아에도요 유럽의 식민지들이 있고 여기에도 독일군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 중국 안에도 네네.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일본이 공격당하면 독일은 도와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동맹관계로 같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곳에서 독일이 공격당하면서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네. 여기서 잠깐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끝냈는데 이탈리아는 이미 진작에 집니다. 네. 이탈리아는 이미 진작에 지고요. 예. 독일과 일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먼저 사실 이태리 전선이 무너지는데 미군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그래서 사실은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전선 얘기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정도로 다른 얘기죠. 거기. 이탈리아는 뭐 빨리 무너지긴 합니다. 알프스 이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일본을 빨리 점령해야 되는 시점이 됐었던 거고 소련이 육지를 통해서 이제 남하하는 거죠. 네. 너무 빨랐던 게 문제죠. 압록강쯤에서 끝냈으면 네. 분단이 안 됐을 텐데 네. 빠르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한반도 내륙까지 네. 소련군이 내려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항복문서에 8월 15일 날 서명을 하게 되는데 미군이 그 원폭 투하 시점도 사실 그렇죠. 러시아의 빠른 소련의 빠른 진격 속도 때문에 급하게 정한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산을 소련이 점령했을 때 네. 그랬을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일본 본토는 이게 누가 가져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때 미군은 사실은 그 섬에서 지금 그거 점령이 있는데 소련 애들은 부산에서 넘어가 버린다고 이건 아주 큰 문제. 큰 문제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국공 내전이 나중에 네. 벌어지지만 자기네들이 봐도 장개석이랑 마오랑 붙을 것 같거든요. 네. 끝나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아 이거 여기서 물러서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가운데서 빠르게 미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38선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반도의 비극이. 이게 히틀러가 그 프랑스와의 전쟁의 항복문서를 기찻간에서 네. 받았듯이 미국도 똑같은 걸 합니다. 아, 미주리. 미주리가 진주만 폭격 때 폭격을 당했던 배예요. 네. 근데 살아남았죠.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네. 조금 훼손됐는데 금방 고쳤죠. 네. 저 갔다 왔고 위에서 쪼아가지고 여기 미주리랑 또 답사를 갔다 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간 게 아니에요. 네. 답사를 갔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 여기 이 미주리 거기 보면은 아 그 자부심을 그냥 전체 사진을 다 발라놨어요. 그 항복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 미주리 함을 굳이 또 가져와서 도쿄 앞바다에 갖다 놓고 데리고 와가지고 사인을 시키는데. 뭐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사인을 하는 일본 책임자가 네, 그 윤봉길 의사의 폭거에 다리를 잃었었던 네. 그 사람이 쫄뚝거리고 사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은 네.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왜 천황한테 한복문서를 뭐 안 받았을까요?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도쿄대공습이 끝나고 일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난 상황에서 항복에 대한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죠. 네. 근데도 끝까지 항복문서를 서명을 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양보 못해. 그게 천황제입니다. 천황제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도쿄가 불바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해요. 그리고 히로시마랑 이게 터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천황제는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황이 항복하지 않은 것도 합의사항에 있었던 거죠? 합의사항이 있었죠. 천황제는 유지된다. 만약에 천황이 항복하면은 그 자체가 천황제가 유지된다는 의미가 네. 망가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천황제 이딴 거가 아니라 좀 빨리 그렇지. 항복을 받아야 돼. 소련이 더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물려지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그렇지, 하나는 사실은 핵심이 미국이 소련 그러니까 사회주의와의 동서 냉전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이거를 저지하는 최전선의 보루로서 일본과 한국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하고 이제 눈 감아주는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건데 물론 이제 히틀러는 자살 어쨌든 근데 천황은 살아 있으니까 천황이요. 이건 한국에서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패전 선언이라고 불리는 그 자기네들 말로 따르면 그 천황의 오금이라고 하는 말 오금이 이제 천황의 말이거든요. 네. 이 덴노가 NHK 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것까지는 하게끔 해요. 그거는 하라. 니들의 책임자가 전쟁의 책임자가 그건 발표를 해라라고 하는데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도 남아 있는 음성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소리에 섞여가지고 그거를 한국에서는 한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황의 인간 선언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선언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천황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대 자기네들 표현으로 대 일본 제국이라는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포츠담 회담을 수용한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지금까지의 이 엉망을 만들어놓게 된 그 단초죠, 사실은. 이게 이때 만약에 이제 그 덴노가 발표 우리는 졌고 우리는 깔끔히 뭐 연합국에 항복합니다라고 했으면 충격은 대단히 컸겠지만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네. 근데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연합국의 회담 내용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라디오 방송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인 거죠. 연합군 그럼 우리 연합군 된 거야? 지금 패전국이 아니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상황이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그 지금도 수많은 일본인들은 그 졌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 역사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신들은 패전국으로 기억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은 군부의 이상한 놈들이 저질러 갖고 지들이 죽은 거야. 우리 천황은 아무것도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질 수.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진짜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책임을 안 진 거야. 좀 그렇죠. 뭔가 깔끔하게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됐어. 유럽에서는 깔끔하게 뭐 정리가 됐나? 뭐 됐다라고 뭐 얘기들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한 마무리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동서 냉전이라는 또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 맞물려 들어가게 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어떤 전쟁에 대한 책임 혹은 그때 희생됐었던 많은 뭐 이거는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의 수많은 희생당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좀 뭔가 보상 배상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황이라고 부른 건 그들 이름을 한 거지. 일본왕이라고 또 일왕 또 일왕 뭐, 또 말. 뭐 천황이라고 부르긴다. 그게 뭐 지들이 천황이지 뭐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표현 하나에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2회에 걸쳐 정리를 했지만 사실 끝도 없어요. 못한 얘기가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러프하게 다뤄봤습니다. 네, 또 혹시 더 세세한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특집을 따로 편성을 해서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2회에 걸쳐 설명하는 동안 우리 아 김재호 선생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오늘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했나요? 오랜만에 연간 끼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